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2페이지에 행위 제안을 함께 봐주시는데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행위 제안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결정권자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주거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전일조는 해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환주거환경 보호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정권자가 판단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저층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걔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15층짜리 아파트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5층이나 35층짜리 아파트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정권자가 그 필요에 따라 또는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성장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 그래서 서울이건 세종시이건 중심 상업 지역 지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이 세종시에 지하철 뚫리고 하면 세종시에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게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나는 지하철 어디 뚫리는지 안다 모른다. 서로 모른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판국입니다. 대신 GTX는 서울에 GTX는 여기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거든요. 확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다 GTX 역세권 주변에 뭔가 사러 다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은 아마 싹쓸이 하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GTX A노선이나 A노선과 C노선은 지금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정지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세권이라면 충분히 상업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연신내 많이 찾아간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없고 그 연신내에 GTX역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쪽에 좀 투자로 가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최소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관한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생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이러한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도시지역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이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로 주상공로 깔려있고 하나가 계획관리지역이란 말 나와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는 계획관리지역 찍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무 생각 없이 찍으셔야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자계생이었습니다. 자계생,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지역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대상이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용도지역인 것 구분하시면서 그때는 틀린 질문이 아마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겁니다. 아니면 생산녹지역일 겁니다. 나는 이반제한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오늘도 방금 복습하셨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개정사항으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데 이 예외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있습니다. 국장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저 조례로 도시지역을 추가 세분해놨다고 하면 그 추가 세분한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때는 국장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공유수면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성격 다른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지만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으면 동일한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따로 고시한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것,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전산택이란 말 기억하셨을 때 그 전산택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무산되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환원의 문제 없습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는 개발사업 아니죠. 개발사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제되더라도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제에 관한 문제 없고 해제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만? 환원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만?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의 경우에만 존재한다라는 건 정리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용도지역을 시간이 걸려 애써 지정했다고 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한 땅의 소유자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리학설 등의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목적 위반한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난개발 현상에 휩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제대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전기, 수도 등의 기환경, 기반설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그 농림지역이 함부로 산업단지나 또는 위락설 만들게 되면 많은 전기, 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용도지역 지정했다고 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우리는 행위제한이라고 그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벌 형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 학교 다닐 때 내보낸 판에 2-2로 적혀 있으면 2학년 위반이죠. 그걸 우리는 그냥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위 제한 가하게 되면 건축 제한, 여기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약칭해서 건축 제한이라 하고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가지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건축 제한이 적용되었을 때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건평은
건축 면적을 말하는데 그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연건평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연면적을 말하는데 그러한 연면적 좌우하는 것이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과 용적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작년에는 얘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9회 때는 건폐율과 건축제한을 시험에 냈고 그리고 30회 때는 용적률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과 행위제한 중에 건축제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선 23페이지에 미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어차피 이거 가지고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그냥 문제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참고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도시적의 페이지에는 분명 그냥 건너뛰시고 잠깐 죄송합니다. 22페이지 행위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건축제한 찾았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얘를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현재 주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를 공동주택이라고 아연닭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광해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시장 관저인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최근 우리 시험에는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 단독주택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데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남대문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말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한데 우리 소음도가 65dB 이상이면 사람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70dB 정도이거든요. 그게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소리가 들리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곳으로 이 유통상업지역이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공예공장 입지한 곳으로 잠잘 때 우리 방독면 쓰고 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곳에는 단독주택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규모 작은 단독주택을 건축하지 못한다면 규모 큰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놓으시고 일반 공업지역 사셨죠.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제한적인 공업 배치를 위한 용도지역인데 반도체 공장이 그 대상이거든요. 규모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도 규모 큰 주거 형태입니다. 규모 큰 공장 건축할 일반 공업지역에는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 해놓으시는데 여기 녹관농자는 비개발 용도로서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4층 이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녹관농자, 비개발용도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파괴해놓습니다. 그리고 제일종 전원주거지역과 제일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데 잠깐 이렇게만 하나 다시 이해해놓습니다. 여기 아파트와 관련되어 우리 단독택이 건축 금지된 두 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장인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들어갈 곳으로서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 GM 자동차 공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GM 자동차 공장이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부평 자동차 공장이 준공업주로 바뀌거나 일반 주거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개발에서 분양하게 되었을 때 지금 부평 공장 터가 가치가 3조 정도인데 얘가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아파트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론스타가 한국에서 들고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GM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쌍용 자동차 요즘 문제 많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에 공장 부지 있다 없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있는 일반 공업 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가장 잘 개발되어 있는 주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의 경우는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반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는 곳으로서 공동택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4층 이하짜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사용층 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계획관리지역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맞다 드립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개발 가능한데 그냥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독과농자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다는 건 눈에 익혀놓으시고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 묶어놓습니다. 여기 근린생활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는 상가를 근린생활설이라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1종 근린생활설이라 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걔가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나는 수업 도중에 지갑 분실했을 때 찾아가야 되는 곳 들어본 적 있다?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공중화장실.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 지갑 찾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실 거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위해 지역자치센터, 예전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라 표현했는데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치센터라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나 지역자치센터의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설, 그리고 1000 이상일 때는 그때는 공공업무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작은 파출소나 동사무소 있다고 하면 걔는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곳 돌아다녔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김밥 한 줄 드시거나 제과점에서 빵 하나 사 드실 수 있거든요. 저 휴게음식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300 이상일 때는 2종 근린생활설이 되게 됩니다.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구기운동 하러 가셔야 되는데 공중에 가장 작은 공은 탁구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설이고 500 이상일 때는 운동시설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하셨다고 하면 땀 많이 나거든요. 샤워를 하셔야 되죠. 목욕장,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이곳에서 씻고 단정하셨다고 하면 동네 보건소 방문하셔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제철 과일 사들고 가시고, 그리고 주변에 서점이 보인다면, 서점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요즘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혀에서 뭐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매점 방문하시는데 이 소매점의 크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산세리고 그 이상이면 그에 따른 분류에 따라 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면 다 일종 근린산세인데 저 일종 근린산세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종 근린생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종 근린생활설과 관련되어 일반 음식점이라는 걸 찾았는데 얘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이종 근린생활설은 항상 불가능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고 조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공부하셨듯이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모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설이고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설이며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계신 곳이 있다면 500 이상으로 파악하시는데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가 허용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인데 단지 내 상가에 중개업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게 되면 중개업소 차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세종신구는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난다. 중개업소는 문 닫을 수 있긴 있죠.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신 아마 저쪽에 진짜 상권 좋다고 이야기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직접 분양 받으시는 게 임대로 내는 것보다 더 쌀걸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뭔가 시설이 새로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 함께 올라갈 겁니다. 다만 우리 그냥 세종시라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인구 8만이었던 곳이 지금은 35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8만인데 2020년도에 35만이라고 하면 그 사이 인구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곳은 대신 충청남도 인구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다른 다양한 시설이 가속화되게 된다고 하면 얘가 인구 50만, 60만까지는 올라갈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주는 것보다 아예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라고 하면 목 좋은 곳이라면 잡아놓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나는 개공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잡아놓고 임대 주는 것도 방법이시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 전용 만약 면적이 30 이상 500 미만이라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30 미만일 때는 제일 좀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용도지역이 건축 가능한데 30 이상 500 미만이라면 이종 걸린 생활설로서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건축 못한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만약 시험에 조례에 관한 규정 배제한다. 조례 규정 배제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을 따지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이종 근린생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종교집회장이라는 거 찾으셨죠. 이 종교집회장이 500명 할 때는 이종 근린생활설인데 하나님은 부처님은 알라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라 신을 모시는 이슬람 사원이 이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집회장은 종교집회장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되어 있다. 나중에 이태원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이태원 주변에 판잣집 많거든요. 아, 판잣집 아니고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태원 그 한 곳에 만들어진 곳은 분명 아파트 만들어지는 그런 일반 주거지역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태원 사원 가본 적? 예,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발 그런 이야기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교집 회장은 이종 근린 사실이지만 어디건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셨죠. 여기 학교에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 달리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공업 지역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방독면 쓰고 달려야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다가 좀 안타까운 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는데도 힘든데 방독면 쓰고 전용 공업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놓고 달리기 하면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전용 공업 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은 납골당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얘는 주상공회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너뛰시고 숙박시설 건너뛰십니다. 다만 여기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준공업지역 찾으셨죠. 그러면 준공업지역이라면 회사 많은 곳인데 출장 갔다가 집에 못 가신다고 하면 주무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 외 어디에도 준공업지역에도 만들어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요즘 펜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쪽이다. 그렇게만 하나 보시는데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파트 반드시 하실 것. 위락설 반드시 할 것. 1종, 2종 근린사를 묶어놓자. 묶어놓으셨죠. 1종은 모든 용도지역에 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주거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법령상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상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학교 정리지었고 묘지 관련 시설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것만 하자. 그것만 하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예,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함께 반영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를 따라 대지가 형성되게 되면 이 대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도로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옆에서 인식하게 되면 층수와 함께 건물 크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때는 연면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는데 이 도를 걸어다니신 분은 일반인이겠습니까? 특정인이겠습니까? 일반인. 그래서 이분들은 지하층을 안다 모른다. 지하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포함시키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왜? 건물의 크기는 일반인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법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하늘에서 조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63 빌딩이건 1층짜리 건물이건 대지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화지 위에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육각선을 그려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평면적인 개념 나오거든요. 그런 평면적인 개념을 우리는 건축면적, 그 건축면적 좌우하는 것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하늘에 내려다보면 대지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A라고 하는 대지 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건물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면 옆에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똑같이 만들면 이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서로 붙어있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창문 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 사방에 모든 대지 소유자 똑같이 건물 건축하게 되면 바람 통할 창이 아예 없거든요. 살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건물 한 동에 화재를 불을 잘못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접한 건물까지 모두 불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건물 건축하지 않고 남는 공지에 있거든요. 그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바람 통할 수 있는 창문과 화재 발생 시에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인화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공지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폐율이 100%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100이라고 하면 대지 전부에 건물 건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웃 건물과 붙어있는 건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2, 3페이지를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 준일 했습니다. 그중에 전용주거지역은 50입니다. 1종이든 2종이든 관계없이 전용주거지역은 50.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60, 60, 50인데 얘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대표적인 건폐율은 60%입니까? 50%입니까? 60으로. 50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으시고 50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74시였죠.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몇 개 한다? 6개는 어떻게든 공부한다. 단독택 해결되실 수 있죠. 아파트 해결될 수 있고 유락시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묘지 관련 시설까지 6개는 무조건 해놓으십니다. 이것만 해놓으시면 우리 건축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한 13문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두 번 빼고는 이것만 가지고 다 풀었거든요. 지나치게 어려운 두 번에 대해서는 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거 2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 걸 그것까지 다 일일이 정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그리고 관농자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특별히 건폐율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 5, 6, 7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보시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90부터 70까지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일, 육은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9, 8, 8, 7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건폐율 전화번호는 567에 9887.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볼 때마다 적어놓고 시험 보자. 아,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 한 100개 가까이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 70개 그러면. 예, 70개는. 아, 요즘은 다 단축키지만 옛날에는 다 달달 외우셨을 건데. 예, 그래서 하나만 지금은. 하나만 567에 9887 나오게 되면 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폐율이다. 다만 여기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예외적으로 건폐율 5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60이 아니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몇 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진다? 35층짜리. 얘가 등치권 건폐율 60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병풍 같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병풍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거든요. 대신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로 조정하게 되면 날씬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건물과 건물 틈새로 하늘 전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기본 건폐율이 60이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만큼은 건폐율 얼마? 5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천천히 하십니다. 공업지역은 전일준 관계없이 모두 70입니다. 그리고 녹관농자 보신이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인데 계획관리지역 사시였죠. 계획관리지역에 40% 동그라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 녹관농자는 기본이 20%인데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원칙 60인데 예외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만 50. 녹관농자는 20이 원칙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예외적으로 4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나는 일단
567-9887 책상 위에 쳐놓고 시험 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답을 쉽게 맞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함께 보십니다. 제1종 천원 주거죠. 100.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근데 2종 천원 주거 주보니 50 올라가죠.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또 50 올라갑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보니 300. 그러면 1종 전용 주거 지역 100, 3종 일반 주거 지역 300. 각각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사이 얼마씩 높아진다? 50씩. 그리고 준 주거 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500%이고 중심 상업 지역부터 근린 상업 지역 1,500부터 900까지 보시니 200씩 낮아지죠. 상업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인데 1,500. 일반 상업 지역은 200 빠진 1,300. 여성 상업 지역은 200 빠진 1,100. 근린 상업 지역은 200 빠진 900. 그래서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그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입니다. 100에 1.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1이니까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이니까 300. 그 사이에는 얼마씩 달라진다? 50씩. 그리고 준 주거지역은 500.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 3, 5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얼마씩? 50씩. 그리고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건물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천 빠진 상태에서 1천 빠진 상태에서 5, 3, 1, 9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200 빠진 1,300.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은 200 빠진 1,100. 근린 상업지역은 200 빠진 900. 그래서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 시험 볼 때까지 전화번호는 135에 5319. 나중에 책상에 적어 놨는데 시험 감독관이 이게 뭐냐고 하면 건폐율례 전화 번호라고 해서 567에 9887 용적률 전화 번호를 해서 135에 5319 그렇게라도 한번 해놓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놓으시는데 공업지역은 3, 4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00 50씩 달라집니다. 준공업지역은 400 얘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그리고 녹관농장은 비개발 용도인데 이 비개발 용도의 용적률은 80%입니다. 예외 세 곳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 녹지 지역 100, 생산 녹지 지역 100, 계획 관리 지역 100 찾으셨죠. 이 세 곳을 각각 줄만 쳐 놓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 나오면 뭐 나온다? 건축 제한. 건축의 용도 제한. 그걸 건축 제한이라는데 예 시험 나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나올 일, 작년 재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거의 없는, 없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는 모의고사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니,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봐주셔야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험 보기 전에 책상 위에 567에 9887. 그리고 녹관농자는 기본 20%다. 예외 두 개 존재한다는 기억나십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1, 3, 5에 1부터 3, 4 이에는 얼마씩 달라집니까? 50씩. 50씩 올라간다는 기억하시고 상업지역은 200씩 낮아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 3, 5에 5, 3, 1, 9. 공업지역 천천히 하시고 녹관농자의 기본 용적률은 80. 생산녹지역과 자연녹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100. 작년에 저 용적률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거든요. 찍기는 잘 찍는 편이거든요. 올해는 뭐 보자? 아, 건축제한. 특히 2종 근린생활설과 관련된 건축제한을 꼭 한번 정리하는 게 올해 필요하십니다.
하단부 미정에 관한 사항은 문제 풀이할 때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용도 지구부터 할 건데 공법 뭐 했는지 잘 모르시죠? 이제부터 복습만 조금씩 해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옵니다. 복습만 잘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